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사귀어도 되느냐 그런 남자와. 네. 여동생이 안 되지. 진짜 안 돼. 좀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가 많은 남자 OX.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남자한테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보자 이랬는데 그 남자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친구다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는 쪽이 이제 뭐 나중에 속을 썩일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남자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둘이 안 맞는 거지. 연락하는 여자친구 많다는 얘기는 뭔가 떨떠름하죠. 어장관리?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정말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맥스.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이제 활동적인 걸 막 같이 하러 다니거나 이러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SNS를 많이 하는 남자. 자기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싫어. 나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끼리는 안 좋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사실 생각이 바뀌었는데 SNS 많이 하는 좀 관종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들고 있겠습니다. 그런 애들 여자친구까지 하나의 그런 SNS 소재로 이용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만약에 제 여동생이 그거의 대상이야, 그건 진짜 다 가서 박살 내야죠. 싸웠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동굴에 들어가는 남자 OX. 아, 이런 남자 OX. 안 돼. 여동생이면 X. 근데 그냥 친한 여사친이면 오라고 할 것 같아. 남자면 여자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제 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야.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 판단하기 뭐, 그건 좀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여자친구로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연락이 소홀해지거나 그럴 수 있어도 여자친구한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동굴로 살짝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혼자 있으면서 좀 혼자 나에 대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일단은 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는데 상대방에게 말하면은 분명 상대방도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왜 혼자 생각해? 혼자 생각하다가 정리 안 되면 어떡해? 헤어질라고? 내가 그랬어. 오우 쉣. 이거 공개되면 걔도 보는 거 아니야? 네. 안녕. 핸드폰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남자 OX. 그 사람이 여자친구는 온 것 같고 제 여동생이 됐을 것 같아. 왜지? 왜냐면 나는 좀 그런 것까지 터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동생이라 그러면 뭔가 이 새끼가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막 야 나 좀 보자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뭐 막 좀 청개구리 마음처럼 좀 뭐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머리로는 많아. 그래도 이해해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를 들어보고 드시네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맞아. 메시지가 센 게 올라오면은 뭐 그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끼리 그런 게 있겠지만 남자들끼리는 또 사진이 거지 같은 사진이 많아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의 친구들 많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가면은 그런 거 보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엉망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 꼭 있어. 그런 친구들 꼭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사진 올라오고 올라가면 다 같이 비춰가지고 갑자기 다 오타 벗고 막 그런 사진 찍고 나면 카톡방 한번 보여드려. 아니야. 그런가? 사람이란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맞는 건데 동성 친구가 있을 때 내 모습은 이런데 이런 모습은 좀 부러우니까 여자친구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근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 안 좋은 모습이 심하게 안 좋은 거야, 사람. 내가 그래. 싸울 때 욕하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나도 있어. 굳이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뭐 배려나 존중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렇게 무심코 한 말이 돌이켜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자친구도 욕을 한다는 전자이고 남자만 욕하면 X. 둘 다 욕하면 해야죠. 비슷한 사람. 무기 대등의 원칙. 같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모텔 가는 걸 너무 좋아. 아, 306호 앞에서 만나자고. 그것도 데이트인데.
하나, 둘, 셋. 내 여동생이 안 돼. 내 여동생 난 돼. 여자가 좋아하면 괜찮지, 맞는 거지. 모텔을 자주 가, 여자가 싫다는데도 끌고 가, 계속 춥다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진짜 대전제인데 여자한테 거절해야 되는 일을 강요하는 남자는 진짜 제일 엑스. 그럼 여자친구가 딱 알아서 싫을 만한 거는 자기가 싫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그거 순간부터 부담을 느껴버리는 거야. 이건 진짜 개 엑스. 어떤 시기든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에 가는 남자. 나도 엑스야. 안 되겠다. 나중에 헤어져도 그거 하는 경우밖에 없어. 내 여동생한테는 안 되겠다. 여동생한테 안 돼. 그냥 집에 있어. 여동생이 있다니. 너무 재미없는 남자 만나지 마. 재미없는 남자. 닮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남자?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일단 본인이랑 닮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낫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